네, 질문을 받기 앞서서 먼저 민영기 씨부터 간단히 역할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네. 그대로 하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걸 웃는 남자에서 웃는 남자의 아버지 네, 우르수스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민영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소영님.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웃는 남자에서 조시아나 여공작 역할을 맡은 김소향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웃는 남자에서 웃는 남자 그린플랜 역을 맡은 키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는 남자에서 그린플랜 역을 맡은 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는 남자에서 새로운 대학을 수명한 강행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화 역할을 맡은 이수빈입니다. 다시 합류하게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명과 성함까지 얘기해 주신 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본인 류연입니다. 오늘 잘 뵙겠습니다. 저는 그린플랜 역 맡으신 규현 배우에게 질문인데요. 전역하고 처음 하는 뮤지컬 복귀작인데 소감이 궁금하고 예능에서 많은 등장을 하셨었는데 예능과 다르게 그린플랜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하는 등장을 하실 때 남다른 마음가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집해제 이후에 첫 번째 공연, 첫 번째 뮤지컬이어서 어떤 작품을 해야 할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공부 기간 동안에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웃는 남자라는 작품을 저도 공연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작품이 2016년에 모차르트였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같은 회사의 작품을 또 이렇게 연이 닿아서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분장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예능에서 최근에 분장을 하도 심한 걸 많이 해가지고 뭐 이 정도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입을 찢든 뭐 파란 칠을 하든 뭐 이런 게 전혀 걱정도 되지 않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냥 별 감흥 없이 등장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질문 이만 맞죠. 이만 맞으라고요. 안 돼요. 그러기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잘못 앉았네요. 네, 전자신문 오세정입니다. 일단은 재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연에도 참여를 하셨고 이제 재연에도 참여를 하시는 배우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사실 규현 씨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초연 배우가 있으신 거잖아요. 박효신 씨하고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이제 지금 초연하고 재연에 모두 무대에 서시는 분들께 이번에 재연 무대에 서시는 거에 대한 뭐 감회나 그 마음가짐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항상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 초연을 하고 이후에 재연에서 합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연에서 공연하셨던 분들에 대한 되게 열망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또
박유신 선배님 이외에도 우리 수호 씨랑 박강현 씨도 초연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조언을 얻으면서 이런 장면마다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조언을 많이 얻었어요. 같은 또 그이클랜 역할하는 배우들에게.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배우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 부담감이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높으신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또 존경하면서 함께 작품 잘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연을 하신? 네, 초연이어서 또 재연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요. 또 재연이만큼 초연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연출님도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모두가 만족이 보장된 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다시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많이 그래도 열심히 고민을 해 주셔서 수정을 해 주셨는데 그게 되게 더 디테일을 찾아가고 했던 거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연을 같이 함께 하게 된 초연부터 재연을 함께 하게 되는 분들과는 정말 더 많은 수호 오빠도 마찬가지고 강현 오빠도 그렇고 준모 선배님도 좀 더 디테일하고 따뜻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함께한 교현 오빠와 또 석훈 오라버니와 함께 했을 때는 더 또 새로운 뭔가를 더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연습 과정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만큼 무대에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극장에 오시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후배들을 바라보는 선배님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저희 선배로서 사실은 후배들한테 배우는 점도 많고요.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열심히 했었던가? 라고 반성하기도 하고, 요즘 하는 이제 규현이나 우리 준면이나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아이돌로서도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뮤지컬 연습실에 와서 함께 배우들과 호흡할 때 정말 자기가 누가 되지 않으려고 미리미리 연습을 해오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친구들이 괜히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구나. 그리고 각자의 모습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이쪽으로 또 이제 뮤지컬로 왔을 때 정말 선배들과 후배들에게 본이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배로서 참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너무 좋은 독담 늘어놓으셨어요. 김수영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요? 후배들을 바라보셨나요? 네. 저는 사실 너무 운이 좋게도 정말 좋은 동생들이랑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밖에서 보면 연예인이지만 이 친구들이 연습실에 들어오면 정말 그런 어떠한 타이틀, 그런 이름표를 다 잊은 채로 정말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배우로서 이 친구들이 연습실에서 임하는 자세는 사실 이 공연에서보다 여러분들한테 더 보여주고 드리고 싶은 모습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연습실이 이 친구들 덕분에 더욱더 활기차고 더 많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연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좋고, 또 이런 친구들 못지않게 신인 배우들, 우리 수빈 씨나 우리 혜인 씨 같은 분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있지 않지만 뮤지컬 배우인 분들도 정말 사실 모든 사생활을 진짜 다 그냥 접고 이 작품에만 올인을 해서 이 웃는 남자를 만들었거든요. 저희 모두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웃는 남자를 꼭 찾아와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공연이 또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꼭 한번 눈여겨봐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기자님.
아,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일본어판 하나나영 기자고요. 저는 교육플랜영 맡은 규현 씨랑 소희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4년 만에 무대에 다시 오르셨잖아요. 그 소감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첫 공연하시고 아쉬웠던 점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소호 씨는 이번이 두 번째 참여이신데, 첫 공연 때, 초연 때보다 이번에 재연 때 이런 점을 더 발전시켰다 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규현 씨가 생각할 때 다른 교육플랜과 나만의 차별점이 있고, 또 소호 씨의 그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반대로 소호 씨가 생각하는 규현 씨의 그점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많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4년 반 만에 공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번 주에 첫 공연을 올렸는데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준비해온 거를 100%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안고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전에 리허설 때부터 우리 함께 해주시는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연출해주시는 분들부터 음악 감독님, 모든 스태프분들께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칭찬을 계속 들으니까 잘하고 있는 건가 보다 싶어서 그냥 그 분들의 말을 믿고, 아, 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했더니 또 좋은, 만족할 만한 무대를 해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스스로 만족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만족을 해버렸네요. 근데 저는 즐겁게 잘 첫 공연을 마친 것 같고요. 아쉬운 점 없는 건가요? 저는 만족을 해버렸어요. 더욱더 만족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공연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수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장점은 정말 제가 이 수호라는 친구, 주면이라는 친구를 안 게 15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그 어린 시절 고등학생이었을 때부터 알아왔는데, 이 동생이 뭘 하든지 간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냥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연습할 때도 그렇고 적어도 보면서도, 무대하는 걸 보면서도 참 너무 사랑스럽고, 내 무슨 플랜이죠? 면인 플랜을 왜 사랑하는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질문 하나를 빠뜨리셨습니다. 뭔지 압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차별화된 점이 뭐냐?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즐거운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대에서 그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관객들을 그래도 기쁘게 만들어 드리고 싶고 즐겁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흐름에 괜찮다면 또 연출가님께 여쭤보고, 괜찮다고 하면 좀 재밌는 요소들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공연에서는, 물론 모든 공연이 즐겁지만 조금 더 웃음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호님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초연에 비해서 일단 극 자체가 서사 정리가 잘 돼서 저도 그 서사에 맞춰서 잘 집중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다크나이트 조커의 모티브가 된 웃는 남자라는 작품이 그 다크나이트 조커의 모티브가 된 작품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최근에 또 조커란 영화 개봉해가지고 그 영화를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좀 조커란 캐릭터에 대해서, 웃는 남자란 캐릭터에 대해서 뭔가 좀 교집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연기적으로 뭔가 행동이라든가 표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인물의 서사, 인물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만의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일단 그 그린 플랜들 중에 일단 제일 막내라서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좀 제 형들이 너무 귀여워해주고 선배님들이 너무 귀여워해주셔서
그래서 더 그런지 몰라도 캐릭터 자체도 더 귀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객분들이 좀 그린 플래닛에 좀 더 연민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연 선배님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들어본 목소리 중에 가장 감미로운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좋은 배우분들, 좋은 뮤지컬 배우분들, 좋은 가수 선배님들 너무 많지만 이번에 좀 가까이서 같이 연습을 하면서 노래하는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로 제가 다른 선배님 너무 많으신데 여기 옆에도 계신데 병기 선배님도 최고지만 아이고 잘 커지고 있습니다. 주현이 형 그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들어서 너무 익숙해졌는데 최근에 가까이서 계속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정말 목소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목소리겠죠. 그렇습니다. 네, 극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네. 네, 화강신문사의 조승현 기자입니다. 김재형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배포된 자료에 보면 여배우로서 조시아나 분장을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캐릭터라고 일단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시아나 분장의 어떤 부분이 매력이었고 그 다음에 또 전 시즌에 비해서 이번에 조시아나 분장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선들이 조금은 간무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연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맞습니다. 조시아나가 제가 이 캐릭터에 끌렸던 이유는 첫 번째 한국 여성 캐릭터에서 잘 보일 수 없는 면모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성으로서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과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여자를 연기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에게 쉽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에 굉장히 많이 끌렸고 그것과 동시에 저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이자 제가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은 이런 조시아나가 어떻게 해서 새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먹게 되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상류 사회에 대한 환멸과 약간 그런 곳에서 느끼는 그런 뭐랄까 벗어나고 싶은 욕망 또한 있었던 것이 조시아나인데요. 그린플랜의 노래, 그 눈을 떠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표정 변화나 몸짓으로서 그것에 동의하고 나도 정말 그의 의견에 동의하고 깨달음을 받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부르는 가사 중에 저 벽을 무너뜨려 참된 정의와 참된 자유와 오직 정의만이라는 가사를 들으면 사실 진짜 눈물이 막 나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제가 이 전 작품에서도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이 작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감히 한 인간으로서 내뱉을 수 있는 혹은 여러분들 앞 2,000명 관객 앞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또 해야만 하는 약간 예술가로서의 어떤 뭐랄까 그런 사명감?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많은 감정이 교차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나도 조시아나로서 그리고 그냥 배우 인간 김소양이로서도 정말 많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고 또한 변화됨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제 약간 목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답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앉아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김표양 기자라고 합니다.
가장 선배이신 민영기 배우께 좀 여쭙고 싶은데, 이 웃는 남자가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운 쇼이긴 하지만 이게 사회적인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연을 보고.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어떤 양극화된 시대에 굉장히 큰 메시지를 좀 드릴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의미가 더욱더 남달라졌을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바뀐 만큼. 그런 점에서 관객들이 재미와 어떤 유쾌함 뿐만 아니라 어떤 메시지도 얻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배우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이 작품의 주제, 또 배우분의 해석, 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고요. 수호식께 한 개만 더 좀 여쭙고 싶은 건, 수호식께서 굉장히 이 작품에 좀 몰입했다는 좀 느낌이 아까 보는데 들더라고요. 몸짓이나 뭐 이런 표정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수호씨가 그 바쁜 와중에도 사실 뮤지컬을 포기하지 않는 뭔가 그 이유가 좀 더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작품은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세워진 것이다 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굉장히 센 말이기도 하고요. 요즘 시대에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또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께서 저희 작품을 재미있게 보려고 오셨다가 정말 가슴 한켠에 또 이런 정의로움과 또 가슴 한켠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웃는 남자가 작년 초연을 했을 당시도 물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중점을 뒀지만, 저희가 이번에 재연에 저희가 합류를 했지만 재연을 하면서 저희가 좀 더 전개에 대해서 조금 매끄럽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메시지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부분 수정을 하면서 이제 매끄러운 전개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웃는 남자의 즐거운 요소도 있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관객분들도 그런 면에 좀 중점적으로 많이 좋아해 주시고, 평을 보면 굉장히 요즘에 잘 어울리는 뮤지컬이 아닌가, 요즘 21세기에 참 잘 어울리는 뮤지컬 웃는 남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빅토르 위고 원작자분께 굉장히 경의를 표하는 말 감사합니다. 네, 수원님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또 엑소로서 가수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배우로서 영화나 드라마도 하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는 것 그리고 연기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는 것,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점에서 노래하고 연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뮤지컬이 저한테는 되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든 한 작품이라도 뮤지컬 작품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무대, 뮤지컬 무대 같은 경우에는 커도 사실 저희 콘서트 할 때만큼 이렇게 멀리 있지 않거든요. 관객들이, 팬분들, 엑소의 분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뮤지컬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또 가까이서 많은 분들과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고 한 후에 바로 반응이 오고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하면서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특별하고 정말 저한테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너무 행복해서, 그 점도 너무 행복해서 계속 뮤지컬을 너무 하고 싶고 앞으로도 무대에 되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강혜인님 아직 답변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인님 대하역, 앞이 안 보이는 역할 연기하고 계신데 소감이 어떤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작에서는 선천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역할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앞이 안 보이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거와는 다르게 이제 또 선천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더 여러 가지 감각을 조금 더 살려서 연기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각을 제외한 뭐 촉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많은 감각들을 조금 더 깨우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아쉽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분들 함께 인사하고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